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A씨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7일 스포츠 조선에 따르면 A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앞서 그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A씨는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강아지가 너무 지저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라는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해명했습니다.